반도체 경기가 오는 2분기 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경기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가 임박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수요 동반 하락은 반도체 경기 부진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년까지 수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